안녕. 좋은 아침이야. 내가 돌좀 깨고 광석을 찾고 있다는 걸 봤어. 찾은 광석의 진가를 보고 싶다면 용광로가 필요할 거야. 우연찮게도 나한테 청사진이 하나 남았어. 여기 가져. 용광로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용광로로 철괴를 재련할 수 있어. 주괴로 다른 걸 제작하거나 건축에 쓰이거나 도구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구리 주괴를 몇개 재련하면 나한테 도구 업그레이드를 받기로 하마 일이 많이 수월해질 수 있어. 그럼 난 집에 간다. 푹 쉬어. 제3화 수치스러운 마을회관과 마법사의 등장. 클린트 아저씨가 오시기 전 저는 소스의 여왕이란 프로를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야채볶음 요리법을 배웠는데요. 하지만 부엌이 없어서 요리를 못합니다. 클린트 아저씨가 왔다 간후 현지를 확인해 봅니다. 돌 75개와 1000골드로 우물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우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수확한 파스잎을 배송장지에 넣어둔 후 땅을 정리해 준 다음 허수아비를 만들어 캐슬을 깨줍니다. 그리고 클린트 아저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용광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재료가 부족하네요. 농장 일도 다 했고 시간도 남으니 오늘도 마을로 나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오, 안녕한가? 어? 이 건물은 뭔가요? 정말 흉물스럽지? 네. 조금요. 이게 펠리컨 마을의 마을 회관이네. 아니, 적어도 남은 게 이거지. 한때 마을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는데, 항상 분주했고. 이제 보게나, 수치스럽네. 요즘 젊은이들은 주민들과의 관계보다 TV를 보는 일을 더 선호하지. 죄송하지만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만. 내가 하는 말도 참 늙은 바보 같구려. 조작기업이 이 땅을 팔라고 나를 계속 괴롭히네. 여기에 물류창고를 세우겠다던데. 펠리컨 마을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왠지 못 팔고 있다네. 나 같은 늙은이는 과거에 얼매이나 보네. 어쩌겠나. 누가 조작기업 멤버십을 산다면 나는 그냥 팔겠네. 이보게. 안에 들어가 보자고. 이건 뭐지? 빈센트랑 제스가 여기서 놀았나 보군.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렸구만. 뭐라 했나? 시장님, 저기 이상한 게. 왜 그런가? 어디 아픈가? 저 구석에 이상한 게 있었는데. 무언가를 봤다고? 쥐가 오가도 놀랍지 않구만. 으아! 저기! 클로린, 자네 날 걱정하게 하는구만. 이보게, 난 집에 가겠네. 점심을 먹어야지. 아, 여기 문은 그냥 열어두겠네. 혹시 시간이 남으면 쥐라도 잡아주게. 진짜 봤는데. 이상하다. 나중에 다시 이 건물을 탐사해 봐야겠다. 라고 했지만 시간도 남아도니 지금 탐사하겠습니다. 어느 방 안에 노랑이를 발견하여 잡아보려 했으나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있는데 이상한 문자로만 가득합니다. 더 둘러보았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나가봅시다. 잡화점에 가서 어제 못산 씨앗을 삽니다. 비싼 게 좋은 것 같으니 콜리플라워 씨앗을 8개 사고 개인 취향으로 감자 씨앗을 4개를 사니 거지가 되었습니다. 잡화점에 나가니 루이스 시장님이 계신데요. 사실 오늘은 루이스 시장님의 생일입니다.
루이스 시장님께 생일 선물해 드립니다. 하지만 친밀도가 오르지 않은 걸 보니 그렇게 좋아하는 물건은 아니었나 봅니다. 다시 집에 와서 씨앗들을 심어주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할 일도 없으니 일찍 잠에 듭니다. 그리고 배송 상자에 넣어둔 파스닙 값으로 490코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한 편지가 와 있습니다. 자기 마법사리. 어쨌든 오라고 하니 가봐야겠죠? 농장 일을 마치고 마법사의 석탑으로 갑니다. 아, 들어오게. 나는 라모디우스. 불가사의한 진실을 찾는 자.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중재자. 일곱 원소의 동달자. 성스러운 자. 잊지 마면 알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자네, 글로리. 오래전부터 자네가 올 것이란 걸 알고 있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멀쩡한 사람을 못 봤는데요. 여기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보아라. 아니 저건 마을에 관해서. 이미 하나 본 적이 있지? 네. 주니모라 불리는 존재들이다. 신비한 정령들이지.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나와 대화하는 것을 거절한다. 누가 그런 촌스러운 복장을 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겠어요? 왜 그들이 마을 회관에 살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네. 저기... 마을 회관에서 이상한 글자를 봤는데요. 모르는 언어로 쓰인 황금 두루마리를 발견했다고. 아주 흥미롭군. 여기서 기다리게. 내가 직접 가서 보겠네. 곧 돌아오리다. 우와, 진짜 마법사가 맞나봐. 나도 해리포터 같은 마법사가 되는. 와, 깜짝이야! 왜 사람을 놀리켜요! 쪽지를 찾았네. 특이한 언어지만 해석할 수 있었네. 우리 주니모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보답으로 계곡에 선물들을 주세요. 숲과 하나 된 마음이라면 이 두루마리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숲과 하나 된 무슨 의미지? 아하, 이리 오게. 숲에서 구한 재료를 솥에 끓이고 있네. 어린 고사리, 이끼 유추, 카라멜 모자 버섯. 향이 나는가? 네? 재료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마시게. 숲의 전기가 자네 몸에 스며들게. 아... 별론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오! 이게 무슨 맛이야? 아... 뭐지? 웬 나무들이 보이는데? 숲의 마법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니모 두루마리의 참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없는 건 유통기한 지난 딸기맛 소세지 이후 처음인 것 같네요. 그때 더럽게 맛없었는데. 퇴! 정동석을 깨기 위해 대장간으로 갑니다. 이암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뭐 초콜릿 같은데? 초콜릿! 아니 이암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광산에 갑니다. 광산에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코스프레 아저씨가 준 검으로 몬스터를 제거해 줍시다. 그러다 보니 광산 5층에 도착하였습니다. 5층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 줍니다.
자고 일어나니 또 편지가 와있습니다. 슬라임 10마리를 잡으면 코스프레 팀에 넣어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장묘들에게 물려주고 마을회관에 갑니다. 마법사의 이상한 약을 먹고 나니 마을회관의 꾸러미를 해금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예실에서 봄채집 꾸러미를 완료하니 봄씨 한 모음 30개를 얻고 새로운 꾸러미가 나타납니다. 일단 채울 수 있는 꾸러미를 채우고 봄작물 꾸러미를 채우기 위해 콩종자를 삽니다. 그리고 콩과 봄씨 한 모음을 심어줍니다. 새로 작물 37개를 심었더니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겠습니다. 잠에서 일어나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물에 물을 뿌릴 필요가 없겠네요. 오늘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낚시 실력을 보여주려고 하니 가슴이 떨리네요. 쉽네요. 사실 저는 낚시를 못합니다. 그냥 농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잡니다. 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